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뽀얀 꽃, 이 아이 이름은 이메리스, 또 이베리스 뭐 이름, 이름을 여러 가지 눈꽃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예쁜 야생화입니다. 지금 뭐 4월, 5월 늦게 피는 애들은 6월까지 꽃이 피는 아이고요. 우리 이 지역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다는 이메리스입니다. 그래서 화단에도 심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나오니까 좀 좋은 꽃이죠, 그죠? 월동되는 꽃이 화단에 노지에 키우시는 분들은 월동되는 꽃이 최고의 꽃일 거예요, 아마. 이꽃 역시 제가 무더기로 선물 받을 때 주신 아낌없이 주신 그분의 선물입니다. 지금 아침에 갑자기 제가 출근 전에 한번 둘러보는데 얘들이 막 말랐어요. 제가 햇빛 잘 보여준다고 바깥에다가 걸어놨거든요. 지금 분이 좀 작긴 해요. 작은데 그래서 아침에 얼른 물을 흠뻑 주고 다녀왔더니 그래도 애들이 또 도로 꼿꼿해졌어요. 그래서 이 꽃이 있을 동안은 물도 더 넉넉하게 챙겨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더큰 분에 얘들 꽃이 지려면 아직 좀더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한 분에 심었다가 꽃이 지고 나면 꽃 정리도 해줄 겸또 삽목도 해볼 생각입니다. 씨앗으로도 늘리고 또 삽목 꽃꽂이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한번 해봐야죠. 얘는 배수가 잘 돼야 되고, 또 햇빛도 많이 요구하는 아이라, 이제 제가 집에 있는, 난석 굵은 걸로 배수층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흙에다가, 집에 있는 조금 더큰 화분이에요. 찾고 찾아서, 구석에서 찾고 찾아서 이 아이를 찾아냈고, 밑에 물받이가 있어서 제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우는 사이에도 잘 있어 줄 걸로 기대하면서 이 아이 분갈이 해볼게요. 이 아이 꽃말은 보시는 대로 깨끗함, 순수함, 이런 뜻이고요. 백설공주라는 또 다른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겨울꽃이라 하는데 꽃 피는 시즌은 요즘이죠. 봄에 피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화단에서 월동이 된다니까 우리 화단에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가 좀 키워보고 또 광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동생네 또 정원에 다 갖다 심어놔야 되겠어요. 작년에 심어놓은 아이들 지금 올해도 월동하는 아이들 올라왔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요. 그렇게 겨울 지내고, 추운 겨울 지내고 올라오면 정말 기특하죠. 꽃 키우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정말 기특하답니다. 요것도 분명히 그분이 분갈이 해놓으시고, 그랬을 텐데, 분이 작고 조금 작은 거로 분이 조금 큰 분으로 뿌리가 여기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양파망만 빼고 제가 속 넣어주겠습니다. 꽃이 뽀얘가지고 인기 있는 예, 화초랍니다. 겨울에는 초록 잎으로 있다가 봄 되면 꽃을 피워주니까 꽃도 개화 기간이 조금 길어요. 또꽃핀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뽀얗게 피워주니까 얼마나 이쁜가요? 또 물마름이 너무 심하면 여름에 노지에 놓기가 좀 걱정돼요. 그래도 햇빛은 봐야 되고, 그래서 땅에 심어주는 게 최고라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또꽃 피고 있으니까 또꽃 보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또 씨앗도 생길까? 또 그런 기대감도 있고, 꼭 씨앗 생기면 또 씨앗 파종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단에 심어 놓으면 저절로 또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개체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그죠? 이렇게 베란다에서는 이제 삽목하는 게 가장 좋은 개체수 늘리는 방법 같아요. 꽃이 지고 나면 제가 삽목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마철 되기 전에 가지치기 하고 다 하라고 하는데, 항상 새로운 식물을 키울 때는 설렘도 있지만 좀 조심스럽고 그러죠. 그래서 물마름 때문에 제가 일반 흙을 많이 섞었답니다. 이렇게 뽀얀 이메리스. 불을 켜놓으니까 더 뽀얗게, 더 이뻐 보이죠? 분갈이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이메리스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햇빛 잘 드는 집이라면. 그리고 화단이 있으신 분이라면 월동도 가능하다니까. 화단에 한번 심어 놓으면, 늘어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서 무더기가 되면 진짜 하얀 꽃무더기가 되겠죠. 그럼 너무 예쁘겠다, 그죠? 오늘 이메리스 눈꽃, 오늘 분갈이 해줬습니다. 조금 더큰 분으로 해주고, 뿌리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꽃이 있는 아이들은 진짜 조심스러워요. 항상 제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꽃 피는 아이들은. 예, 오늘도 우리 이메리스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